SK하이닉스 2.3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비교적 깊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도 최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는 상승을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최근에 어떤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도 크게 빠진 그런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 크게 빠진 게 없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받는 국면 뭔가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뭐 그 BIT, 논 IT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좀 이제 매물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꼭 지금 시장이 완전히 뭐 안정이 돼서 뭐 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의 국면이 많이 빠진 쪽이 올라오고 네. 상대적으로 잘 버티거나 올랐던 것들은 좀 조정을 받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겠죠. 물론 이제 미국장에서 지금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요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물론 이제 성장주 기술주가 지금 금리 인상이 어떤 가장 큰 좀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올 때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 이런 쪽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투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양상인데 그래도 보시다시피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은 오늘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네. 쪽에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역시 실적이 기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반도체 이런 그 중소형주들에 대한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왔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역시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주가의 상승 그 동력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유동성이 기반한 장세였다면은 이제는 좀 실적이 굉장히 좀 그 중요하게 그 어떤 그 작용을 하는 이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네. 그 유동 아시겠지만 이제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유동성에 기대는 흐름은 조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실적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역시 그 첫머리에 놓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그 종목을 픽을 할 때는 종목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좀 실적 베이스의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선전을 해서인지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그것인데 사실 엔터주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하지만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거래소에 상장된 엔터주 가운데 부진했던 양상이 하이브였거든요. 하이브도 쭉 우하향을 하다가 오늘 또 증권사에서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추세 반등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약 30% 이상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저점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 50만 원은 이미 기존에 나왔던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신다기보다 앞으로 이제 엔터주 특히나 이제 하이브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지수의 흐름보다 좀 더 과대 낙폭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는 4분기 실적은 최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분기에 일단 매출액이 3,800억 원, 영업이익은 760억 원을 보이면서 사실 연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올해의 실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에 있었던 LA에서의 BTS의 그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해 반영이 매출에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뭐 브이라이브와의 통합 등 사실 여러 가지의 그 수익
거처 자체가 지금 이제부터 발현이 된 수익으로 지금 발현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익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다른 엔터주 역시도 마찬가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에 비해서 하이브가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부분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수급 면에서 적극적인 뭐 외국인의 매수세는 돋보이진 않고 있고요.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엔터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YG 엔터라든지 JIP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엔터주 전반적으로의 이제 동반 상승의 기운을 좀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동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업종군 또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도 오늘 흐름이 괜찮죠, 박승우 캐스터? 뉴가 1% 오르고 있고 위즈빅 스튜디오도 1%, 제이콘텐트리도 2%까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K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다시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인수 모멘텀에 게임이나 좀 다른 콘텐츠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함께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엔터 같은 이제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좀 접근할 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 업종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 작년 한 11월 뭐 12월 이런 시기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단기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 국면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리포트도 뭐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좀 리포트가 나왔고, 다만 이제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4분기가 조금 실적의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의 어떤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의 반등은 엔터테인먼트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단기적으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금의 반등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이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OTT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관심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지속이 되고 오늘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제작 라인업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또 시장에서 좀 이제 그 인정을 받을지,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굉장히 대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뒤따라올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주가에 가장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일단 지금은 주가 자체만 놓고는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매수는 좀 이제 부담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매수는 부담 없지만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컨텐츠에 대해서는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뭐 코스닥 내에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부담을 덜고 난 후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8%까지 오르고 있고 SKC도 3% 오르면서 에크프로 그룹주나 나노신소재 등 다른 종목들 대비 덜 오른 종목들이 오늘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올랐던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좀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2차 전지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네.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셔도 사실 지금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소재주 쪽에서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셋업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다시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지금 순환매는 조금은 지금 좀 양상이 좀 다른 게 네.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청약 전에는 뭐 장비주 쪽이라든지 사실 그런 쪽으로 사실 좀 중소형주 위주로 한 번씩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장비주 쪽에서도 좀 다른 어떤 흐름 자체가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좀 컸다가 지금 좀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네. 말씀드렸던 GI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한가 한번
움직임이 있었다가 지금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하면서 사실 그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수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소재주인 제주전자 재료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지만 뭐 첨보라든지 그리고 양극재 대표 주자인 뭐 에코프로비엠 LNF 등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지금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이 제법 나왔던 것이 통신주가 되겠는데 아쉽게도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통신주라고 할 수 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제법 뭐 길게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LG유플러스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KT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차별화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통신업종이 이렇게 좀 뭔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국면은 시장이 좀 약한 국면이죠. 네. 항상 이 통신주는 우리가 첫 손에 꼽는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좀 배당 이슈가 항상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작년 말에 이제 좀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올해는 이제 또 이제 그 매수했던 부분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선조정을 받았어요. 먼저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지금 또 반작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이제 배당 매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약세 국면에서 항상 좀 방어주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면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이제 이런 일회성 비용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실적이 못 미친 부분이 있지만은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요인이고 올해도 역시 뭐 이런 그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실적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장이 약한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뭐 좀 그 뭐랄까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좀 높은 수익률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죠. 통신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 이제 안정적인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하나 넣고 싶을 때 네. 그런 때 이제 이런 통신주를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용도로 좀 통신주는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경기 방어주는 어떤 걸 유망하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내수라든가 뭐 이런 쪽도 경기 방어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뭐 코로나19 계속해서 그 이제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면서 사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얘기한 경기 방어주, 우리가 또 이제 통신주 말고도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 뭐 이제 그 한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뭔가 그 이런 쪽도 조금 그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쪽도 사실은 최근에 뭐 이제 그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역시 접근이 좀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시장에서 나타나듯이 통신 업종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나마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성장성을 보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이 되겠는데 앞서서도 6인의 종목픽에서 또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들어봤어요. 네. 뭐 고점 수준이지만 지금 여전히 접근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모양이죠? 저는 LG이노텍 이제 목표가 50만 원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일단은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보셔도 좋은 매수 찬스가 다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뭐 사실 뭐 앞서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LG노트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또 이슈가 다시 한번 좀 국내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LG이노텍 뭐 고객 사면에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애플뿐 아니고요. 뭐 다른 MS라든지 다른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고객사로의 확대도 있고요. 뭐 오늘 또 뉴스 나온 부분에는 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3개월 연속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스마트폰향에 대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4분기 실적 역시도 훌륭했습니다. 4분기에도 매출액뿐 아니고 영업이익 역시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최대 실적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올해 실적 역시도 이에 상응하는 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데는 의의가 없는데요. 지금 매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12월 이후에 LG이노텍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도 LG이노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단기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매수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제법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 조정을 받는 시기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어떤 의견이세요?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LG이노텍과 비슷한 방향으로 저는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LG이노텍과는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앞으로 OLED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 OLED 시장에 대해서는 또 단연 또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 삼성과 함께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확대에 대한 국면까지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 장기적인 전망, 연간 전망은 좋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LG 디스플레이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철강 업종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 포스코 될 수가 있을 텐데 포스코도 바닥을 좀 얻는 정도 형성을 하면서 약간 우상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제법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세아제강이 되겠습니다. 뭐 소형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8% 가까운 오름세,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또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철강주들 이제 다시 봐도 좋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그 철강주 관련해서 가장 좀 이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역시 포스코 관련해서 네. 그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고 이제 그 자회사 포스코를 두는 이런 그 물적 분할 안건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찬성 공고를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어쩌면 걸림돌 하나 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게 앞으로 남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뭐 지난주에도 사실 철강주는 잠깐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포스코를 비롯해서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실적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그 하락 국면에서 철강 업종을 비롯해서 뭐 건설이라든가 정유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의 낙폭이 좀 컸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 있는 수급적인 불균형이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한 거죠.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줄이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좀 이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런 쪽의 매도가 좀 선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또 이제 인식들이 시장에는 조금씩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뭐 이런 실적 기반 그리고 오늘 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그 미국의 에너지용 강관 수요의 확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향후 수주 확대 이런 것들이 업종 전체에 어떤 그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최근 업종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실적이 수반하는 네. 이런 업종들이 당분간은 조금 어떤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승 탄력을 뭐 크게 발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업종들은 최근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저점 매수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시네요.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예전에는 뭐 탈모와 관련돼서 이거 뭐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샴푸와 관련된 회사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이것도 건강보험 적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상승 탄력은 그다지 크진 않거든요. 하지만 또 임플란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잖아요. 펀더멘탈은 괜찮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는 네.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고스팀 임플란트에 대한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반대급부로 좀 수혜를 본 부분이 있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대선 관련주, 테마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 임플란트 관련주는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 가장,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해외 비중이고 그중에선 중국 수출액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타 종목들, 다른 뭐 덴티움, 덴티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런 비중이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다소 이제 이렇게 엮기에는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약이 정말로 만약에 뭐 어떻게 현실화 된다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 그 후에는 실질적인 어떤 실적의 반영이 있겠지만 지금은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짧은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올라오고 있다고요, 박소연 캐스터. 네,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3%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코스맥스도 2%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투심은 안 좋은데 오늘의 상승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이미 이전에도 그런 이슈들이 나왔지만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한 좀 이제 부정적인 그 커멘트들 또 이제 부정적인 그 발표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역시 중국 시장이 좀 성장이 둔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업종에는 가장 크게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좀 낙폭과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낙폭과대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실적 전에 일단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그 내수주들 또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재미가 없는데 네.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또 마스크를 벗고 또 이제 그 그렇죠. 방역을 좀 해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물론 지금 굉장히 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미크론의 어떤 공포 심리는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뭐 치명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증세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그 뭐 영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어떤 그 코로나19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한번 시장에서 나와준다면은 그런 정치적인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어떤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역시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런 소비 심리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적의 반등이 역시 주가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역시 지금 뭐 좀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건 괜찮은데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연후에 좀 그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오늘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주, 뭐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배당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일 또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모두 좀 비교적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매수하기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조기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 이어지려면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실제 단행되고 난 후에는 한 번 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KB 금융이라든지 뭐 하나 금융지주 등의 이제 대표적인 금융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 처음에 좀 목이 좀 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KB금융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은 일단 좀 꺾였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화재주, 이제 보험주 중에서는 이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메리츠화재와 메리츠금융지주 이제 3사 메리츠 3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이죠.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또 MSCI 지수의 MSCI 조정 편입에 네. 대한 또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저는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금융주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만약에 좀 이어진다. 오늘의 반등이 뭐 이번 주 내일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금융주는 다소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주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종목들도 알아볼까요? 네,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저가를 기록한 제넥신 같은 경우 현재 2%의 반등을 보이고 있고 이수앱 지수도 1% 오르면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고 해야 될까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바람잘 날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뭐 지금 대표 기업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실적 시즌은 바이오가 사실 약해요. 사실 이게 바이오 업종들은 사실 실적하고는 조금 실적보다는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먹고 사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항상 실적 시즌에는 좀 이제 바이오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표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맞아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업종 전체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머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 쪽 반등이 났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좀 좀 이제 이 바이오들이 좀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신약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뭔가 하나둘씩 좀 이제 다시 가시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그 대표주들이 이제 이러한 좀 악재 요인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세적인 어떤 흐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접근해 보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바이오에 대한 접근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짧게 끊어가는 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를 한번 사가지고 올라오면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표 기업들의 문제가 참 많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문제가 참 많은 쪽이 플랫폼 쪽 아니겠습니까? 네. 카카오 그룹주들 계속해서 연이어 또 경영진들의 리스크가 지금 펼쳐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가 오늘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갔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등의 흐름도 좋진 않은데 과연 뭐 언제쯤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은행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행주가 지금 조정받는 시기에 겹쳐서 이제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 카카오 지주사뿐 아니고요. 카카오 계열사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카카오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워낙에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다소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절반 이상, 60% 이상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수급 면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연일 매도세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투심에 대한 약화고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지금 사실 어떤 민심이 좀 떠났다는 부분에서 카카오 그룹주가 반등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좀 기술적인 반등에 약간의 반등에 좀 국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제 은행주에서 사실 정말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주인가라 대한 그 기대감으로 상장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 이제 지금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반년부터 돌이켜보니 결국은 이제 플랫폼주보다는 결국 은행주에 속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은행주 중에서도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실적이 지금 많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격적인 앞으로 마케팅이라든지 공격적으로 채널, 유통채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9조 정도 되고 있는데요. 19조의 수준이 여전히 그렇게 뭐 낮다라고 보지 않고요. 지금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네. 드리는데 지금 시총도 어떻게 보면 좀 버겁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카카오뱅크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매도 시점을 잡으시고 지금은 일단 지켜보시는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전장 라스트 찬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팀장,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의 염정 팀장 박소영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